페루 안나세 홍태성입니다. 2014년 6월 28일 시행된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부분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부분합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필드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제대로 된 부분합을 실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맞나요? 아니죠. 부분합을 작성할 때 반드시 미리 해야 되는 작업은 뭐다? 바로 정렬이죠. 정렬 작업이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합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정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 부분합의 특정한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표시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된다. 맞고요.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말 그대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거죠.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지우게 되고, 그죠? 지우고 새로운 부분합으로 실행할 경우다. 맞고요. 네 번째, 부분합 계산에 사용할 요약 함수를 두 개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 종류 수만큼 부분합을 반복해서 실행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은 다 맞다라는 거죠. 자, 부분합 정렬을 왜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성명, 부서명,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명을 제가 이렇게 흐트러놨어요. 영업부, 홍보부, 영업부, 홍보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놨죠. 그런데 이제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서명을 기준으로 데이터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울러 이제 정렬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겠죠. 잠시 후에 또 문제로 나오니까 여기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명, 부서명, 실적을 정렬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그래서 현재는 머리글 표시를 선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명, 부서명, 실적은 정렬에 포함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정렬의 기준은 부서명이죠. 이따가 부분합할 때에 그룹화할 기준이기도 되고 기준도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값이고 정렬은 오름차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름차순 확인 누르게 되면 영업부, 영업부, 홍보부, 홍보부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합의 사전 필수 작업은 바로 정렬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룹화할 방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명을 가지고 그룹화를 해야 되겠죠. 성명이라든가 실적은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합계를 쓸 거지만 합계 외에도 뭐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곱, 그죠? 그 다음에 숫자 개수라든가 표본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그냥 표준 편차, 표본 분산, 그 다음에 그냥 분산. 그래서 또 시험 문제 간혹 가다가 사용할 수 없는 함수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언급하니까 잘 눈여겨두시고요. 부분합 계산 항목은 성명, 부서명은 의미가 없죠. 계산해야 되는 항목이니까 실적이 맞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아까도 보기에서도 배운 대로 부분합 다른 새로운 값으로 대치할 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또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하고 싶을 때 체크하는 기능이고, 또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지금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모두 제거라는 거는 부분합을 만든 다음에 부분합을 없앨 때 사용하는 거.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니까 영업부는 영업부대로, 또 홍보부는 홍보부대로 요약합이죠. 썸 함수를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합계가 나왔다라는 거죠. 아울러 여기 지금 1번을 누르게 되면 총합계만 나오게 되고 2를 누르게 되면 부서별로 요약된 합계, 그 다음에 3을 누르게 되면 전체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만약에 지금 나타나 있는 영업부 요약, 홍보부 요약, 총합계 이 상태에서 차트를 삽입한다면 나타내 있는 영업부, 그 다음에 홍보부, 그 다음에 총합계, 이렇게 차트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1번 살펴봤고요. 2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상이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요. 그래서 그 70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국어 점수가 그 다음에 90점 미만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ND 조건이다라는 거죠. AND 조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행에 조건을 갖다가 작성해 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필드명 국어 써주고 70 이상, 그 다음에 90 미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하고 3번은 엔드 조건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필드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2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여기까지 나왔을 때 답이 튀어나와야 되죠.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툴, 도구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정답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1번의 시나리오 관리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목표값 찾기, 해찾기, 데이터표 텍스트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시나리오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상으로 수식이 참조하고 있는 셀의 값을 변화시켜서 작업표의 결과를 갖다가 예측하는 기능이 바로 시나리오고, 아울러 또 시험지 잘 나오는 거, 하나의 시나리오에 최대 몇 개, 32개까지 변경셀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지 잘 나오니까 같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값 찾기. 수식의 결과값은 알아요. 그런데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목표값 찾기다. 알아두시고요. 아울러 이제 해찾기는 목표값 찾기랑 유사한 기능인데, 목표값 찾기는 변수가 한 개뿐이지만 해찾기는요, 더 많은 변수에 대해서 역방향 추정을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무난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표. 자, 데이터표는 워크시트에서 특정 데이터를 변화시켜서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그 셀 범위를 갖다가 데이터표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자, 텍스트로 정리해 드린 거 설명해 드렸고요. 24번 가겠습니다. 정렬 시험 문제 뭐 한 문제씩 꼭 튀어나오니까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24번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머리글의 값이 정렬 작업에 포함 또는 제외되도록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아까 보여드렸었죠. 머리글 정렬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여부. 두 번째, 숨겨진 열이나 행도 정렬 시 이동됨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이 24번 문제는 보기 안에 그 스스로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숨겨진 열이나 행도 정렬 시 이동됨으로, 이동되지 않거든요, 이동됨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이동되는데 왜 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옳지 않은 걸 만들다 보니까 스스로가 모순이 생긴 거죠. 그리고 숨겨진 열이나 행 정렬 시 이동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옳지 않다. 24번의 정답 2번이고요. 세 번째,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다. 맞고요. 네 번째, 셀 범위나 표 열의 서식을 직접 또는 조건부 서식으로 설정한 경우 그 셀의 색 또는 글꼴색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 가능하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고 2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이거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직접 보시면 기억에 더 잘 남으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제가 도움말을 캡처해서 띄워드렸고요. 여기 보면 지금 성명 랄랄라 다다다 나나나 가가가 일부러 좀 눈에 띄게끔 이름을 이렇게 줬는데, 지금 우리 다다다를요, 다다다를 숨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 2, 4, 5 3행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렬을 좀 하겠습니다. 정렬을 할 건데, 자, 요건 아까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 정렬의 기준은 성명으로 가고요. 우리 랄랄라 나나나 가가가 되는데 오름차순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가가가 맨 위로 가야 되겠죠. 그죠? 가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3행을 숨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하고 4 사이에, 2행하고 4행 사이에 다다다가 있어요. 숨겼죠? 정렬이 되냐 안 되냐 그거 보는 겁니다. 확인. 그러면 가나 그죠? 라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 2하고 4행 사이에 숨기기 취소를 하면 보세요. 지금 다다다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가나다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그대로 보여드렸다라는 거고, 또 우리 정렬 도움말에 바로 나오죠. 정렬 전에
정렬 전에 숨겨진 행 및 열 표시. 그래서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도움말에 정렬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라는 제목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도움말 캡처해 드린 이유 아시겠죠? 중요하니까 반드시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25번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딜리트를 눌렀을 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셀에 설정된 메모는 지워지지 않는다. 맞죠? 그 셀에 설정된 메모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딜리트를 누르게 되더라도. 두 번째, 셀에 설정된 내용과 서식이 함께 지워진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서식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홈 편집 지우기 내용 지우기를 실행한 결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거 우리 풀었던 문제죠. 맞고요. 또 바로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실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자, 이것도 맞고요. 25번도 한번 직접 볼까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그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영어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메모로 해놨어요. 그런데 딜리트를 눌러서 지웠습니다. 메모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굿모닝 팝스 쭉 되어 있는데 색깔이 다 달라요. 딜리트를 누르겠습니다. 서식이 다 지워졌나요? 안 지워지죠. 바로 그거죠. 자, 컨트롤 Z로 다 살리고 26번 아래 워크시트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한 결과이다. 다음 중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에서 방향은 열.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줬어요. 유형은 급수일 때 단계값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2 다음에 마이너스 6이에요. 2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8이 나오죠. 더 이상 보지 않더라도 복잡해지니까 2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은 뭘 곱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6에다가 18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건 뭐 산수 시험 문제죠. 26번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면 2, 6,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54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작업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계열에 와서 지금 문제에서는 열, 그 다음에 유형은 급수, 그 다음에 이 단계값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입력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확인, 범위 설정을 안 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계열, 자, 행의 급수, 그 다음에 단계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2,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54, 162, 마이너스 486, 1458, 마이너스 437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고 굳이 해보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뭐 산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곱해준다. 급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2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원 단위로 입력된 숫자를 100만원 단위로 표현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얘도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원 단위 100만원이죠? 단시 100, 천만, 10만, 100만원이고, 그래서 100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지정 서식을 샵, 콤마, 샵샵샵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그냥 그대로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히면서 주어진 데이터가 그대로 작성이 되는 거죠. 결과는 그 다음에 뒤에다 콤마 하나를 줬을 때는 우리 세 자리 날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세 자리가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아가면서 콤마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니까 1,00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콤마를 두 개 줬어요. 그렇게 되면 세 자리를 날리는 거죠. 요거 하나 콤마에서 날아가고 요거 세 개 또 마찬가지 두 번째 있는 콤마에서 날아가고, 그럼 1이 되는 거죠. 바로 얘가 원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1, 이게 100만원이다. 그 단위죠. 1 하나만 있는 게 바로 100만원 단위. 그러니까 정답은 콤마 2개짜리가 되는 거죠. 3개짜리는 다 날아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콤마 두 개 뒤에 있는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28번 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네. 다음 중 찾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을 수 있다. 그렇죠? 가능하고 두 번째,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안의 텍스트는 찾을 수 없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메모 안의 텍스트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28번 정답 2번이고 위쪽 방향이나 왼쪽 방향으로 검색 방향을 바꾸려면 Shift키를 누른 채로 다음 찾기.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Shift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또 와일드카드 나왔네요. 와일드카드 문자인 우리가 이제 별표 애스터리스크는 모든 문자를 대신하는 거 맞고요. 또 우리 퀘션마크 물음표는 해당 위치의 한 문자를 대신한다. 이거 여러분들 와일드카드 유명한 거죠. 전체 올 그 다음에 한 글자. 자, 메모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려야 되겠죠. 28번. 자, 지금 여기 이제 홍길동 100점 장학생, 그 다음에 이순신 장학생,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저 손흥민 장학생 이렇게 해놨어요. 일부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기에서 지금 여기 찾는 위치 메모, 찾는 위치 수식 값 메모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찾을 내용은 장학생이에요. 자, 다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길동의 장학생에서 이순신으로 갔죠. 그러면 또 다음 찾기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손흥민의 장학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메모에 있는 장학생을 찾아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에 장학생이 있는 셀로 찾아준다라는 거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2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가입일이 2000년 이전이면 회원 등급을 골드 회원 아니면 일반 회원으로 표시하려고 할 때 CA19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는 2000년 이전인데 2000년도 1월 5일 이 사람도 골드 회원, 또 1996년 당연히 2000년도 이전이니까 골드 회원, 그 다음에 1998년이니까 골드, 저 연도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죠. 또 1999 골드 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가입일에서 연도만 뽑아오는 함수, 이어 함수 아시죠? 이어 함수를 써야 된다라는 거. 연, 이어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if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if 함수하고 이어 함수를 쓰면 되는 거고, 29번도 직접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지금 제가 여기다 따로 해놨죠. 는 이어 가려열고 B3 그렇게 되면 B의 3에서 연도만 뽑아와라 라는 거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연도만 뽑아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수식을 세우느냐. 는 if 이어 가려열고 B3 그럼 요것만 가지고도 아까 방금 전에 연도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연도가 나왔는데 2000년도 이전이니까 2002랑 비교해서 이전이니까 2000이 더 크거나 같거나 그죠? 이거를 만족한다 그러면 골드 회원 땡땡이 골드 땡땡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거짓 일반 회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if하고 year를 가지고 함수를 세우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today 이거 뭐 today if 이건 순서도 바뀌었고 아주 엉망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today를 썼어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데이트를 썼는데 if 데이트 b의 19 그러면 연도를 뽑아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if 이어 연도를 뽑아와서 2000하고 비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이전, 그래서 2000년 이렇게 2000 얘네들 이전 것들 전부 다 골드 회원으로 만든다. 그래서 참이면 골드 아니면 일반 회원.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0번 작성한 매크로의 이름을 변경하려고 할 때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어떤 단추를 클릭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자, 정답은 편집 단추고요. 매크로의 이름을 변경할 때 편집 단추. 여기 보면은 삭제는 절대 답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매크로 위치도 마찬가지고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리실 텐데 정답은 30번에 1번 편집이고요.
보겠습니다. 30번. 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개발 도구에 그 매크로를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매크로를 두 개를 기록을 해놨어요. 눈금선 삭제가 되는 매크로, 그 다음에 눈금선 표시가 되는 매크로인데, 지금 눈금선 삭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시키면 여기 눈금선이 삭제가 됐죠. 그죠? 바로 그런 매크로고, 또 눈금선 표시 실행 그러면 다시 나타나요. 바로 이런 매크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매크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뭘 눌러요? 편집 옵션이 있는데, 편집 말씀드렸죠? 자, 편집을 바꿔요. 편집을 눌러요. 그리고 가서 여기 눈금선 삭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삭제 말고 눈금선 지우기라고 제가 바꿀게요. 눈금선 지우기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눈금선 표시도 뭐 표시를 눈금선 나타내기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엑셀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매크로를 누르게 되면 지금 눈금선 나타내기, 눈금선 지우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편집. 3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수식의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자, 31번도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는 POWER 파워 2,5 그러면 2의 5승을 뜻하는 거죠. 지금 옆에 2 꺽쇠 5 이렇게 해드렸죠. 지수 표시. 그 다음에 sum 3, 11, 25,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 대한 sum 합을 구해준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여기다가 콤마 32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맥스, 맥스는 최대값이죠. 32, 마이너스 4, 0, 1, 12, 42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42.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INT, INT라는 건 인터제거든요. INTGR 정수란 뜻인데 32.2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32죠. 그래서 INT라는 거는 인티저 정수의 약자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정답은요, 아까 요 맥스죠. 맥스. 그러니까 31번의 정답은 맥스가 된다. 요 제일 큰 42가 결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고요. 31번 같은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맞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2번 다음 중 A1에서 C의 4 영역에 대한 수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32번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여기 보면 지금 바나나, 오렌지, 사과, 배 이렇게 쭉 돼 있고 하나하나 볼까요? 지금 이 부분이죠. 는 카운트 이프, 카운트 이프, 카운트 해라. 이프 어떤 조건에 맞는 거를. 그래서 B에 1에서 B에 4, B에 1에서 B에 4 예죠? 여기에서 지금 B에 3하고 다른 거. B에 3이 뭐예요? B에 3이 5죠. 5하고 다른 거는요. 7, 6, 5, 7, 6, 3 3개죠. 3개 맞고요. 3, 그 다음에 카운트 이프 얘도 마찬가지죠. 카운트 이프 B에 1에서 B에 4 중에서 3보다 큰 거, 3보다 큰 게 뭐야? 7, 6, 5. 그러니까 결과 3 맞고요. 3. 그 다음에 세 번째. 는 인덱스 A1에서 C에 4. 4,2 무슨 뜻이에요? 사행 2열이죠. 사행. 사행, 1행, 2행, 3행, 4행. 그 다음에 행 됐고요. 그 다음에 열이죠? 2열. 그러니까 1열, 2열. 그러니까 3이죠. 3. 제대로 왔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결과가 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트렁케이션 SQRT 양의 제곱근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지금 SQRT BA1. 그러면은 BA1의 양의 제곱근이거든요. BA1이라는 건 7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분리를 시켰어요. 는 SQRT BA1. BA1 7의 양의 제곱근은 2.65 6,4,5,7,5,1,3,1,2 이렇게 가요. 그런데 트렁케이션 잘라내는 거죠. 뒤에 10 얘를 갖다 잘라내요. 그러니까 트렁케이션 아무 뒤에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2로 잘라내는 거죠. 2만 나타내는 거죠. 나머지 잘라내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트렁케이션
양의 제곱근 b1 그러면 2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식 결과가 다른 거는 1, 2, 3은 아까 3, 3, 3 나왔으니까 정답은 trunk sqrt가 된다라는 거죠. truncation 그다음에 양의 제곱근 sqrt. 32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33번 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네. 자, 브이르컵의 이출컵 또 나왔네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BA2에서 BA6 영역을 참조해서 BA2에서 DA6 영역. 일반적으로 문제가 아래 부분에 참조 영역이 나와 있는데 얘는 위에 있네요. 참조해서 CA8셀에 여기죠. CA8셀에 표시된 바코드에 대한 단가를, 여기 지금 바코드가 있네요. 그러니까 바코드가 352인 거를 찾아라 라고 돼 있죠. 그렇게 문제에서 나오겠죠. 단가를 C의 9셀에 여기에다가 표시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C의 9셀에 여기에 들어갈 수식으로 맞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항상 문제 풀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일단 H룩업, V룩업 어떤 건지부터 구분해 내겠습니다. 지금 바코드가 수직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찾아서 1열, 2열, 3열에서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절대로 H룩업은 정답이 아니죠. 구분해내는 법 말씀드렸었죠. 그럼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첫 번째 V룩업 CA8. CA8이 뭐예요? CA8은 바코드 352, 얘를 가지고 달러B, 달러2, 달러D, 달러U 수식을 복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식을 복사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절대 참조를 줬어요. 그럼 달러 B, 달러 2, 달러 D, 달러 6에서 CA8을 찾는데, 첫 번째 열어서 찾는데 똑같은 걸 찾아요? 반드시 똑같은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콤마 0이 왔어요. 그 다음에 그걸 찾았다, 3, 5, 2를 찾았다 하면 어쩔 거예요? 단가를 갖고 와야 되니까 1행, 2행, 3, 그러니까 열, 1열, 2열, 3열, 바로 여기 열, 3열이 왔죠. 그러니까 단가를 찾아오는 거죠. 3, 5, 2의 단가 바로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그럼 3번은 왜 틀리느냐? 3번은 아예 이 순서가 잘못됐죠. 그리고 여기는 1로 했다라는 거죠. 반드시 똑같은 값을 찾아와야 되는데. 자, 33번도 직접, 네, 바로 이 부분이죠. 는 브이르컵 CA8 달라비 달라투 달라디 달라요. 그 다음에 1행 2행 3열 3열에서 단가를 갖고 와라. 그 다음에 0 반드시 똑같은 값이다. 그죠? 바로 이 부분. 는 브이르컵 CA8 352를 가지고 여기서 찾아요. 여기서 찾습니다. 얘 아니죠? 얘예요.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찾았어요. 그 다음에 3열 그죠? 아까 제가 계속 행이라고 그러는데 1, 2, 3, 10 있는 거, 이거 얘죠. 얘 1500원 얘를 가져와라. 근데 0 반드시 똑같은 값, 3, 5, 2하고 똑같아야 돼요. 됐네요. 3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서 채우기 핸들을 A3로 끌었을 때 A3열에 입력되는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34번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12.8, 13.8. 지금 문제에서는 이 두 개를 범위로 잡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했을 때 14.8 맞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얘만, 13.8만 잡고 드래그 해야 돼요. 범위 설정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3.8 복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AB 두 개를 잡고 복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C가 나오는 게 아니고 A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B만 잡고 드래그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사되는 거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C가 아니고 A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처럼 34번의 정답은 3번이다. 3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의 각 범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일반 서식은 각 자료형에 대한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데 사용된다? 아니죠. 특정 서식을 지정하지 않는 거죠. 해제시켜버리는 거죠. 두 번째, 숫자 서식은 일반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거 맞고, 회계 서식은 이제 통화기호, 소주점 맞추어서 열을 정렬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 기타는 이제 우편번호라든가 전화번호, 그 다음에 우리 주민번호 같은 형식 설정하는 데 사용이 된다. 기타.
그래서 우리 35번도 직접 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셀 서식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 컨트롤 1번 단축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컨트롤 1번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표시 형식, 맞춤 탭, 글꼴 탭, 테두리 탭, 채우기, 보호 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표시 형식에서 일반이죠. 일반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반 셀 서식에서는 특정 서식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문제에서는 특정 서식을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자, 35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차트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텍스트로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인데 추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계열의 데이터 추세, 그 다음 방향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회계 분석과 같은 예측 문제에서 사용이 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 비누적 2차원 영역, 그 다음에 막, 그 가로막대형, 또 세로막대형, 그 다음에 꺾은 선, 그 다음에 주식, 분산, 거품에서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차트의 종류는 무엇인가? 지금 여기 분산형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분산형이 되는 거죠. 그 외에 뭐 3차원 묶은 세로, 그 다음에 방사, 표면 다 안 되는 거죠. 또 여기 추가할 수 없는 경우 해드렸으니까 그 누적 2차원 영역, 3차원 효과의 영역, 그 다음에 원형, 도넛, 방사형,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3번, 그다음 표면 4번에 나와 있는 거, 그다음 원통, 그다음 원뿔, 피라미드 추가할 수 없다라는 거, 뭐를 추세선이요?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36번의 정답은 분산형 차트고요. 자, 37번 가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아래의 피벗 테이블과 이를 활용한 데이터 추출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피벗 테이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갖다가 쉽고 빠르게 분석 요약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열 총합계 표시가 해제되어 있다. 이건 뭐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여기 총합계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총합계는 토익 점수에 대한 평균이 계산되었다. 여기 보면 평균 토익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는 거고 또 행 레이블 영역, 열 레이블 영역 그리고 갑 영역에 각각 하나의 필드가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 학과, 그죠? 네 번째 행 레이블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 성이 김씨인 사람에 대한 자료만 추출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행 레이블에서 김씨인 사람만도 추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맞으라고 주는 문제 3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차트에서 계열의 순서를 변경할 때 선택해야 할 바로가기 메뉴는 무엇인가? 자, 정답은 이제 데이터 선택이고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데이터 계열 선택인데 지금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선택을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수학을 위로 올리고 싶어요. 그죠? 수학이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아까 국영수였는데 수학, 국어, 영어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데이터 선택이다라는 거죠. 39번의 정답은 데이터 선택. 자, 39, 40. 39. 다음 중 창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두 번째, 셀 포인트 위치에 따라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수직 수평 분할 가능하고 세 번째 창 나누기를 수행해서 나누기 한 각각의 구역의 확대 축소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자, 확대 축소 비율 다르게 할 수 없어요. 3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창을 나누고 있는 그 분할 줄을 아무 곳에서나 두 번 클릭하면 된다.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다르게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40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셀 오류 표시 옵션을 이용해서 오류 값이 인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시트 탭에서 가능해요. 시트 탭에서. 2번, 인쇄할 내용이 페이지의 가로, 세로의 가운데 위치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자, 1번, 2번 다 맞고요. 3번, 시작 페이지 번호 옵션을 이용해서 인쇄할 페이지의 시작 페이지 번호 지정할 수 있다. 3번도 맞죠. 4번, 설치된 여러 대의 프린터 중에서 인쇄할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페이지 설정이 아니고 인쇄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40번의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자, 40번 같은 경우 이건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 수식을 제가 100을 0으로 나눴어요. 100을 0으로 나누게 되면은 샵 div 0 느낌표 에러가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수식을 잘못 세운 거니까, 0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바로 이 부분이죠. 시트에 가서 셀 오류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난 대로 할 거냐, 아니면 공백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대시 두 줄을 줄 거냐, 아니면 샵 NA로 바꿀 거냐죠. 그래서 우리 여기를 대시 두 개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셀 오류 표시. 지금 오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여기 보이시죠?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6월 28일 날 시행된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해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